오프닝 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특별히 준비한 주주클럽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주클럽에서 행동주의 펀드,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 박봉기 대표가 출연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박 대표께서 언급했던 아트라스 BX의 주총 사례가 시장에서 참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26일 공시에 따르면 아트라스 BX가 사측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 2명의 선임권이 결국에는 좀 부결됐습니다. 안된 거죠. 소액 주주들이 현 경영진의 의결권을 표명을 하고 또 그것이 관철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신경제연구소 ESG본부 정성엽 본부장 모시고 정관 변경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오프닝 때 정관 변경에 대해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회사 안에 있는 헌법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세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관은 사실 뭐 투자하시면서 보실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정관 같은 경우는 사업보고서상에 첨부 문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서 보지 않는 이상은 이제 찾아보기는 힘드실 텐데요. 일단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뭐 규칙으로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뭐 회사에서 가장 높은 뭐법 규정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 정관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 회사가 정관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는 되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당장의 어떤 변화와 직결되는 뭐 변경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래서 뭐 배당이라든지 뭐 임원 선임이라든지 이런 건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그 해에 어떤 것에 대한 뭐 의결권 행사가 되겠지만 이 정관 변경 같은 경우는 향후 2, 3년 아니면 길게는 뭐 5년 많이 뭐 10여 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정관에 담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이 정관 변경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결의와 특별결의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나눌 수가 있는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주주총회에서는 이제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회사 내의 법규인데 왜 중요하냐 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당장 뭐 어떤 주가에 반영된 이런 요소라기보다 장기적으로 회사가 갈 방향과 또 주주들이 취해야 할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주목받았었던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건이 통과됐던 부분이 정관 변경과 또 관련된 내용이라서 올해에 좀 주목받았던 예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50대 1 액면 분할을 했었는데 이 액면 분할 건도 역시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주당 얼마로 해야 되고 발행 주식 총수 몇 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이게 명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건을 진행하면서 정관 변경을 했고요. 이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건은 저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한 주당 250만 원이 넘는 높은 가격. 그로 인해서 이제 일반 투자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뭐 제도적 그런 뭐 가격적인 문제, 그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량까지 감소해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에 좀 부정적인 역할을 줄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2월 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52주 평균 삼성전자의 발행 주식 대비 뭐 평균 거래량이 다른 시가총액 10위 기업군들과 비교했을 때28% 수준에 좀 불과한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삼성전자의 높은 가격 문제로 인해서 거래 유동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볼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액면 분할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런 유동성이라든지 부분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2015년도에 뭐 아모레나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액면 분할 전후 120일 동안의 어떤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액면 분할은 분명히 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래량 증가 부분하고 뭐 연관지어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 예. 보통 액면 예, 분할에서 예. 액면 분할에서 과연 그러면 액면 분할이 일반 주주들에게 어떤 뭐 긍정적인 요인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느냐라고 이제 뭐 질문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예를 들면 피자가 한 판이 있을 때 이전에는 피자를 한 판을 사려고 하면 한 판을 다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조각으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피자지만 예전에는 한 판을 다 사야
했던 사람이 이제 한 조각, 뭐 나는 한 조각만 필요하니까 한 조각만 산다든지 아니면 뭐 두 조각을 산다든지 해서 분할해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 예. 뭐 더 많은 뭐 투자가들이 이 피자를 한 조각씩 사듯이 더 많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삼성전자가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갖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큰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기가 어려움으로써 예, 예. 이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자는 보통 8조각으로 쪼개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50대 1, 50개로 쪼갭니다. 네. 아, 덩치가 가벼워진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비율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말씀해 주셨고 일단 액면 분할 것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이보다 사실은 사회적인 요구 가장 많이 요구가 되는 게 지배구조 투명성 이 부분이거든요. 이 관련해서 변경 안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 이 지배구조 투명성 관련돼서는 뭐 두 가지 부분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회사가 자율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타율적으로 했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목해서 이제 봤던 곳은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이번에 이 뭐 전부 다 그 정관 변경을 하면서 이 감사위원회 설치를 한다든지 예. 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해서 내부거래를 심사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이 최근에 경제민주화 움직임이라든지 내부거래 요건 강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회사 쪽에서 먼저 움직였다는 데서 좀 저희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좀 힘들 것 기업 같은데. 입장에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떤 뭐 비용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내부거래 심사 강화 노력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뭐 반면에 예. 이제 뭐 동아소시홀딩스라든지 동아ST 그다음에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뭐 현대백화점 그룹과 유사하게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감사위원회를 도입을 한다든지 그런 예, 부분이 예. 있었는데 동아소시홀딩스나 동아ST 같은 경우는 뭐 전현직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건 같은 부분도 있었고요. 실추된 이제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부 통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감사위원회하고 평가보상위원회를 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하도급 문제로 이제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해소 차원에서 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해서 뭐 하는 부분에서 같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지배구조의 투명성 부분을 이행하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하느냐 좀 뭐 외부의 요인을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하느냐 그런 좀 차이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가야 하는 방향이 맞는 거니까요. 네. 지배구조 투명성과 관련한 정관 변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안건 중에서 요즘 보면 특이한 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부분들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특이한 건 중에서 이제 뽑아본 것은 예. 이제 황금 낙하산 같은 이제 적대적 M&A에 대한 이제 방어 수단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 적대적 M&A 방어 수단이 좀 줄어든 걸로 저희는 보이고 있는데 올해도 적대적 M&A 방어 수단을 황금 낙하산을 도입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톨젠이라고 이 코넥스 기업인데요. 이 황금 낙하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임원의 비자발적 퇴직에 대해서 이제 대표이사에게는 200억 원, 그다음에 이사에게는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관 변경을 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우노앤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기업인데 반대로 황금 낙하산 제도를 기존에 도입했다가 이번에 삭제하는 그런 정관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다르네요.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좀 방어에 유리한 측면이 있겠어요? 황금 낙하산 안건이라는 게. 네, 황금 낙하산을 도입하게 되면 오너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본인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예.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어떤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어떤 뭐 견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주주 이익 환원 강화라는 측면 아마 주주 입장에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예, 주주 이익의 환원의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배당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주식을 뭐 취득을 한다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주주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주주 이익 환원 방법도 이제 배당을 뭐 1년에 한 번 하느냐 아니면 지금 뭐 중간 배당이나 분기 배당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자주 배당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SK시나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배당을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영이나 동아소시홀딩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배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뭐 빠른 시점에서 배당을 좀 더 다양한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대돼야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가 이 주주 환원 정책 배당 이런 게 우리나라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중간 배당이나 분기 배당 어떻게 확대해 나가는지 포인트들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관 변경 이슈 관련해서 이런 점은 또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는 점이 있다면요. 정관 변경 같은 경우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당 부분을 기존에 이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다가 이사회 결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정관 변경을 통해서 이사회 결의로 바꾼다라고 하면 향후에 주주로서는 배당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제약을 받고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예.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처럼 이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주주 권익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키스코홀딩스라고 예, 예. 이 정관 변경 그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주주 제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쪽에서는 이 주주 배당 관련된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승인함으로써 주주 제안이 무산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듯 뭐 정관 변경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주주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뭐 관심을 네.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에서 끝날 이슈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 굉장히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눈여겨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대신경제연구소 정성엽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마감전략 A+1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